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5년 11월 학평 가형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두 곡선이 있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와 y는 루트 2x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일단 직선은 x는 t와 만나는 점을 p와 이제 q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x는 t와 x축과 만나는 h라 그랬을 때 자, 원점 O에 대하여 삼각형 OPH 그리고 OQH 이것의 넓이를 ATBT 그거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죠. 자, 우리 뭐예요? 일단은 PHQ의 좌표를 잡은 다음에 결국에는 넓이들을 각각을 구해서 구해진 식에 대해서 극한만 보내면 끝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좌표부터 찾읍시다. 자, 좌표는 어렵지 않죠? 각각이 뭐가 되는 x좌표가 t가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자, 얘부터 찾기에는 t, 2 참수 위의 점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t가 되겠고요. h는 당연히 뭐다? t, 0이 되겠고요. gt는 뭐다? t, 루트의 2t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죠? 자, 결국에는 at와 bt 찾아볼까요? 자, at 찾을까요? 자, at는 얼마예요? at는 결국에는 삼각형 넓이의 2분의 1에다가 자, 지금 아래쪽이죠. OPH니까 요거죠. 그러면 얘가 밑변, 얘가 높이. 됐죠? 그러면 결국 밑변의 길이가 t가 되는 거 높이 조심하셔야 돼요. 높이는 봤더니 지금 이 값이 지금 음수기 때문에 요 좌표에다가 뭘 붙이셔야 되냐면 음수를 붙여줘야 돼요. 왜요? 얘는 나는 이제 높이라는 건 길이잖아요. 근데 얘는 좌표인데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놔. 따라서 높이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가 되겠다. 이거 주의하셔야죠. 여기 부분을 주의해야겠다. 됐죠? 자, 일단 bt 구해볼까요? 자, 결국에는 bt는 마찬가지 삼각형 넓이고요.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는 똑같이 t가 되고요. 그리고 높이도 이것의 y좌표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높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의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죠? 자,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AT와 BT 구했으니까 이제 극한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극한 구할게요. 자, 그래서 limit T가 0에 대한 우극한 가고요. T가 0에 대한 우극한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에다가 여기도 T로 좀 묶을게요. 그럼 여기가 T제곱에 마 T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에다가 T에다가 그대로 쓰면 되겠죠. 루트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죠? 그럼 일단은 뭐가 돼요? 약분 좀 되죠? 약분 되니까 t 하나 지워주시고 2분의 1도 지웁시다. 그래서 2분의 1, t를 전부 다 지우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t 하나만 남겠네요. 0으로 보내봤더니 여전히 분모는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빼기니까 0으로 가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여기를 유리화를 통해서 t에 관한 인수를 만들어야겠죠. 따라서 분자 분모의 루트에 2t 플러스 1 더하기 1을 분자 분모에 곱해라. 됐죠?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분자는 어떻게 돼요? 얘와 얘를 만나면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니까 곧바로 2t만 남겠다. 따라서 지금 이제 분모는 딱 뭐가 남고요? 2t만 남고요. 분자는 다시 한번 써주면 t, 마 t 더하기 1. 그리고 루트에 2t 더하기 1 플러스 1이 되겠다.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리미트 t를 0에 대한 우극한 보내면 끝나겠죠. 그럼 이제 공통인수 마찬가지 t가 하나 약분되고요. 0으로 보내면 끝나요. 됐죠? 결국 0으로 보내면 분자는 2만 남고요. 0보내면 1이고요. 0보내면 1이니까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2분의 10마다 1이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극한값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